부신 피로증이라면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고 이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저는 솔직히 제가 다른 건 정말 자신 있게 잘 지키는데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안 자는 경우예요. 저는 밤에 뭘 하는 게 되게 좋고 조용한데 뭐 그게 시간이 잠을 자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몸에 재충전하는 시간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그러면 이 부신 피로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인이라면 어떤 것부터 시기부터 가볼까요? 그 전반적으로 어떤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영양, 시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법,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거를 더 권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사실 네.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지금 뭐 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원장님 계시지만 연원장님 비타민 C에 아주 우리나라 권위자이시잖아요. 네. 비타민 C 이런 게 부신에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부신의 기능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C라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좋은 것처럼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기능들을 적게 쓰게 하고 오랫동안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소식하고 자주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과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라든 이런 걸 대사 이런 게 많이 사용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먹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헷갈려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16시간 이상을 네. 지키려고 노력을 할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조금씩 자주 낮에만 깨어있는 시간에 밤 늦게 말고 이게 좋은 건지 진짜 하루 두 끼 이렇게 정해놓고 간헐적 단식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적게 먹는 게 적은 횟수로 먹는 게 좋은 건지 정말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저는 약간 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씻고 나서 삼키고 나면요. 위장에 2시간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해가지고 쭉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30분 만에 끝나지만 사실 뭐 안에서 계속 처리하는 과정들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잠시라도 쉴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 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킬 때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시키면 8시간 근무라 그래가지고 8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하던 이만큼 주면은 누가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는 것이 제일 좋고 적당하게 먹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줄여서 소식하는 것이 또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원장님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영원장님 의견하고 김정생님 의견이 또 환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환자마다 달라요. 네네 맞아요. 네네. 특히나 뭐 위장을 절제하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암인데 위를 다 절제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식을 자주 먹어야 이게 보관할 수 있는 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사람마다 틀리죠. 네. 맞아요. 케이스별로 정말 환자마다 각각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기능의학 이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환자들 히스토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네. 맞게 처방을 네. 해주시니까 네. 엄청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또 선생님이 더 인자해요 진짜. 두 분 다 인자하세요. 그러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보면 현대인이 해야 되는 일은 많고 또 운동 같은 경우를 즐기지 못하고 주말도 바쁜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식습관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보충제 아닙니까? 영양제? 어떤 거를 잘, 일단 배제를, 나쁜 거를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더 내 몸을 좀 살릴, 부신기를 살릴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C가 제일 좋은. 그렇죠. 네. 부신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면 딱 부신 기능을 좋게 하는 건 비타민C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비타민B군 같은 게 부신 기능을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비타민C는 어떻게 복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 10g 이상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g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 맞는 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는 6시간 정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1g씩 3번 먹어도 되고 2g씩 3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근데 일정하게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예외적으로 한 번만 먹어야 될 사람은 어떤 질환, 어떤 경우인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3번씩 나눠서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뭐 그것도 위가 안 좋고 위가 안 좋죠 뭐 본인이 먹어봤는데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 그럼 한 번은 좋죠. 네. 비타민C의 부작용은 철사인 것 뿐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비타민C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신장결석.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신장 결석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C가 이제 상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또 속쓰림 같은 증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큰 부작용은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아이쇼 이렇게 못생겨진다는 게 제일 큰 부작용이죠. 근데 피부 결국엔 예뻐질 거예요. 피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 콜라겐 만들어주는데도 네, 콜라겐 예, 우리가 뭐 콜라겐도 먹고 바르고 뭐 생 난리인데 비타민C가 아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엄청 중요하죠. 콜라겐 안만 먹어봤자 결국 위산에서 다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젊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비타민C 말고 또 어떤 아까 B군 말씀하셨죠? 그럼 B 컴플렉스 네. 복합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B는 네. 그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세포 안에 있는데 그런 공장을 돌리기에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는 굉장히 쓰여지는 데들이 많고 또 특히나 많이 쓰여진 데가 글루코즈가 들어가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 과정에 다 비타민 B가 다 쓰여져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배출하는 데도 또 쓰여지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B는 또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B와 C가 이제 궁합이 엄청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 매일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몸으로 배출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수용성은 뭐 어쩌다 한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좋은 것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겠어요. 자주 먹어줘야 되니까. 비타민 B는 좀 왜 먹고 나면 약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영양제 먹고 이렇게 약 좀 냄새나고 좀 속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좀 좀 이렇게 분말향이나 이런 다른 걸로 좀 바꾸고 대체를 시키시면 그런 것도 조금 나아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 B는 밤에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를 만들어 주니까 네, 밤에 이제 또렷또렷 또렷또렷 비누를 밤에 먹나 궁금해서 밤에가 더 저는 집중이 잘 되고 저거는 사람 왜 그럴까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악 하시잖아요. 음악 치료 음악 치료라고 해서 저는 음악 기술에 너무 관련된 있는 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청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막 이런 소음이 있는 것보다 조용하게 있는데서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 자꾸 이렇게 신경이 분산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예술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용한데 자기와의 이제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패턴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로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좋은 습관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습관을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서카디안 리듬 그게 이제 생체 시계인데 우리가 뭐 바이오 리듬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수백만 년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잘났다고 이제 뭐 바꾸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현금이 있는데 화폐가 있는데 내가 돈을 만들었어.
부르마블 돈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뭐 가가지고 물건을 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그 생리학적 현상에 일단 맞지 않다, 위배된다. 물론 자기가 노력하거나 뭐 해서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어렵다. 네.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 무슨 이상한 일이. 아 그렇죠. 뭐 그런 문제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제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리듬이 깨져서 그럴지도 몰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저희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잘 붙는 체질. 잠깐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40평대 생명을 살면서 붓기와의 전쟁이 참 많았는데 운동을 하고 식습관 좀 잘 떴거든요. 바로 붓기가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면 첫 건을 보고 저 증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발을 누르면 한 마디가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발에, 다리에.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큰 병을 아는 줄 알고 검사를 받고 검사 차트를 가지고 원장님하고 만났을 때 너무 의아하시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증상을 보고 보세요.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 증상은 신장도 아무 이상 없고 하는데 저는 많이 부어있고 하니까요.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가봐도 똑같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운동으로 관리하고 또 식습관을 하고 그러면 좀 내려갔거든요. 근데 김지호님 옛날부터 병원에 오라고 했지만 저도 안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지가 한 지금 2개월 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붓는 붓기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원장님을 찾아갔죠. 과용표현 의학과를.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넘고 거의 두 달째가 됐는데 차도가 보여요.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의 그런 치료나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이게 효과를 더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제가 다리를 눌러봤거든요. 제가 덜컥 겁이 났다니까요. 이게 뭐지?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선생님을 만나뵐 때마다 처음 봤다고 하는 분도 많고 되게 대부분은 질병이 있겠죠, 사실. 네, 그죠. 근데 질병도 없이 이런 경우가 참 희한하죠. 이거를 만약에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놔뒀으면 질병으로 갔겠죠. 어떤 질병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코끼리 다리 질병으로 갔을까요? 다리 말고 얼굴도 자꾸 보니까 제가 좀 고민했다고 조금 요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니 지금 완전 사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물풍선에서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구만. 제가 이런 사람으로 가도 될까요? 저거 보톡스 맞았냐는 얘기도 듣고요. 지방을 언제나 얘기도 듣고요. 제가 저는 근데 진짜 지방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닥터 염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진행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